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이동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여 서비스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의 기술 투자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여 복지 선택의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에 관한 4차 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직업훈련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두 곳뿐인 장애인 디지털 훈련 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전용 창작 공간을 설치하고 공연 작품 전시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발달지연,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 교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